아, 부끄러움 못 느낀 남자가 있다던데? 부끄러움이 없다는 주인공은 어디에? 어? 저기 한번 찍어봐요. 저거. 저 사람. 저 사람 같은데? 뭐 이상하고. 저기 혹시 김승진씨 맞나요? 김승진씨 맞으세요? 어, 예. 찾았다! 오늘의 주인공! 아니, 평생 부끄러움 못 느낀다고 해가지고. 아, 예. 저 맞아요. 아, 진짜 부끄러움 못 느끼세요? 오! 아, 근데 잠시만요. 예. 마스크를 왜 쓰고 계세요? 마스크를 왜 쓰고 계세요? 아,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. 오늘 미세먼지 좋음이라고 떴는데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그럼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따라다니면서 촬영을 해도 될까요? 예스!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예스! 좀 더 크게 한 번 더. 여자들이 있으니 부끄러워한다.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아, 저 올 때 이거 분위기 타고 왔어요. 분위기 타고 왔지! 분위기 타고! 분위기 타고! 느낌 살리고 분위기 타고! 분위기 타고 왔지! 어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제가 좀 까보니까 좀 부끄러워하신 것 같은데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차 이게 신호등 건너는데 신속하게 건너줘야 돼요. 분위기 타고 오셨어요? 네. 저는 작두 타고 왔는데 작두 타고. 잠시만요! 잠시만! 근데 승진씨, 네네. 여긴 왜 오신 거예요? 저는 이렇게 원래 운동을 많이 해요. 그럼 여기 철봉, 턱걸이 같은 것도 잘 하시나요? 그럼요. 한 보통 몇 개 정도 하세요? 뭐 한 다섯 개나 하죠. 오. 자, 갈게요. 네. 오, 하나. 둘, 셋. 갑작스런 하이 실종? 잠시만요,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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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엄청. 네? 엄청 부끄러워하신 것 같은데? 아니, 힘들어가지고 내리자마자 이렇게, 이렇게 평소 다섯 개 하신다고 한 개밖에 안 하셨는데? 다섯 개 해요, 원래.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그래요? 네, 한 번. 오, 하나! 잠깐만요.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지금, 지금 저거 봐요, 저거 진짜 부끄러워. 한강물 봐봐요. 아, 얼굴 빨개졌는데? 진짜 웃기다. 얼굴 빨개졌다고요? 엄청 빨개졌는데. 저 부끄러움을 탈 줄 모르는 남자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, 진짜로? 갑자기 개정색을 하는 미친 사람. 승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창피함을 못 느끼신 거예요?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창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. 예. 창이 쫙. 창이 내 앞에 날라오는데 위에 사람이 창을 피해! 막 이러는 거예요. 창 피해! 근데 저는 창을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창을 맞고 안 창피했죠. 안 창피했어요, 그때부터. 이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개 같은 개구. 미친놈인가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유행어입니다. 제 유행어. 여기 어디예요? 어, 저희 여기 그 세상에 이런 놈이 사무실입니다. 이게 세상에 이런 놈이에요? 네, 들어오세요. 저 화장실 갔다 제가 좀 아깝다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네, 화장실 갔다. 지금 승진 씨 화장실에 계시니까 예. 다들 좀 잠시만 따라와 주세요. 예. 네, 다들. 야, 작가들. 야, 너 일 똑바로 안 해? 힘들게 섭외했다고. 어? 이 사람 얼마나 내가 힘들게 섭외했는데. 알긴 알아?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섭외한 줄 아냐고. 어? 이 사람을. 어? 너희 봐. 다 봐. 한 명씩. 이 사람 봐. 이 사람 봐봐! 갑자기 배변쇼를 하게 된 주인공? 저도 같이 간대. 너희 좀 보고 반성해. 알겠어? 네. 다 나가! 승진 씨 혹시... 아니, 마음이 그런 거 아니죠? 그래, 마음이 제가 아파. 지금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. 아, 저 마음이 아프면 원래 그래요. 왜 자꾸 마음이 아파요?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, 지금? 아니. 엄청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? 전문가님! 아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전문가 등장! 아, 근데 선생님. 예. 오늘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? 올림픽 대교 건너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왔지. 개 도라이 새끼 같다. 그러시네요. 아니, 뭐 원래 이렇게 자주 다녀. 세상 이런 놈의 주인공입니다. 어. 아, 예. 이러고 오셨다고요? 아, 난 부끄러움이 없으니까. 정말?
전문가 전문가래요. 저희가 근데 촬영 심의 때문에 좀 옷을 입고 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렇게 안 부끄러운 옷은 난 못 입는데. 어, 선생님. 그 옷은 좀 마음에 드시나요? 아, 이거 아주 마음에 쏙 들어. 어. 아, 이거 나 오늘 주면 안 돼? 나 집까지 오토바이 탈 때 이거 입고 가게. 아, 예, 물론입니다. 아, 마음에 들어. 10월... 아, 내가 이 부끄럼 없이 산 지가 벌써 45년인데 네.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요? 32세. 예린 공주. 생각이 없는 게 많네요. 내가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감독님 괜찮아요? 아, 예, 물론입니다. 아, 이 친구도 그러면 내가 옷을 하나 추천해서 입고 같이 가가지고 좀 부끄러움이 없는지 길거리에서 좀 테스트를. 어, 너무 좋습니다. 아니에요. 왜 아닌지? 아니라고요. 어, 약간 좀 그런 거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깜깜 걸은 여자. 어? 너 입고 나간다고. 그거 안 웃긴데? 아니. 왜 이렇게 폭력적이야? 창피함을 따라서 생각 이상하세요. 어, 자 이제 출발하면 돼. 둘이 네, 출발하고 자, 가시죠 선생님. 나는 안 가는 걸로 돼 있었어. 아니 아닙니다. 바뀌었습니다 지금. 선생님, 자 승희 씨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. 네. 자 나가. 지금 나가 전문 가면 먼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어, 선생님 빨리 나오세요. 나가야 추워요. 저 추위를 많이 타요. 아, 좋은 날씨야. 제 추위를 많이 탄다. 지금 같이 나갈게요. 좋아. 같이 나가겠습니다. 네. 자 나오세요. 아, 잠시만. 둘 다 부끄러운 듯. 어? 건강에 진짜 가는지? 아유. 잠시만요. 진지 씨. 아,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, 너 지금? 아, 저기 어렸을 때 살던 집이랑 비슷해가지고 이런 데서 살았던 거야. 미친놈이야. 그럼 들어가서 편의점 가서. 아, 나는 편의점을 못 가. 아, 편의점 가서. 네. 그... 난 편의점 못 가. 마이쮸 하나만 사다 주세요. 네. 선글라스 벗을게. 빨리. 선글라스 벗을게요. 자, 자. 빨리 아무렇지 않아요 저는. 나는 여기가 안 맞네. 편의점이 안 맞고. 잠시만요. 선생님, 잠시만요. 잠시만요! 승진 씨, 앞으로는 쪽팔린 줄 좀 알고 사세요!